다음은 6월 21일 오늘의 국방 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. 국립서울현충원은 호국보훈의 달과 6.25전쟁 71주년을 맞이해 6.25전쟁 71주년 호국행사를 진행합니다. 이번 호국행사는 6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서울현충원 내 전시회와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됩니다. 먼저 6.25전쟁 사진기획전은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30여점을 현충원 호국전시관 다목적실에 전시합니다. 6월 정기음악회는 무관중으로 개최하며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의 연주 영상 4곡을 6월 25일 현충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합니다. 희망자들의 한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. 유족이나 후손이 없는 묘소의 돌봄을 약속하는 서약인 온세미로 서약과 호국영령께 감사의 손편지 쓰기도 함께 진행합니다.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현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육군 75사단 전차대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철원 인근 훈련장에서 전방기 전차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훈련에서는 M48A5K 전차와 K1 군함 전차, K277 지휘형 장갑차 등 차량 30여 대와 장병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훈련은 전차포 사격의 0점 획득률과 단차 및 반단위 전투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. 육군 구사단 소속 의무근무대 군의관 이현훈 대위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료용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. 이 대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병 문진에 오랜 시간이 걸리자 이러한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의료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고 때마침 국방부가 주관하는 군 장병 온라인 해커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이 대위는 주변에 관심 있는 장병들을 모아 연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했습니다. 챗봇이란 문자와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